예, 저희가 준비한 3인데요. 본인이 누구를 뽑을 건지와는 별개로 내일 개표 방송 보실 생각에 벌써부터 긴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 당선인의 윤곽은 투표 시간 연장에다가 초접전 양상으로요. 모레 새벽이 돼야 드러날 것 같습니다. 한 표 차로 결판이 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한 순간까지 단 한 명까지 여러분 설득해서 저를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민주당 정권에 각종 부정부패가 다 은폐되고 묻히는 거 보셨죠? 이게 민주주의가 죽어가는 것입니다.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내일 한 분도 빠짐없이 투표해 주십시오. 제목은 이렇습니다. 내일 자정이 넘어서도 윤곽이 잡히지 않을 수도 있다. 5년 전 사례를 한번 볼게요. 당시에는 투표가 8시에 끝났고 대략 밤 10시 30분 정도에 화면에 나오네요. 당선 확실, 문재인 후보 당선 확실히 떴습니다. 근데 20대 대선이 뭐가 좀 다른 건지, 죄송합니다. 최병우 의원님, 뭐가 좀 다른 건지 이번에는 윤곽이 너무 늦게 잡힌다. 어떻게 좀 저희가 해석해야 될까요? 잘 아시다시피 대략 이제 투표가 6시에 종료될 때 그러면 한 7시 정도부터 이제 일부 투표함이 도착하면서 그 개표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난 5년 전에는 8시에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7시 30분까지가 지금 그 코로나 확진자 투표로 예상이 됩니다. 맞아요. 근데 만약에 몰릴 경우에는 그 기표소 안에 들어온 사람까지는 투표를 마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시간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그렇게 되면 개표도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그러면은 7시 30분까지 해서 대략 한 8시 반 9시 정도부터 개표가 시작이 된다고 치면 뭐 한두 시간에 이게 뭐 금방 그 어떤 윤곽을 잡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겠죠.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많은 차이가 난다. 이럴 경우에는 또 일찍 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초박빙 상태다 그러면 과거에도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대선은 그런 얘기가 없었지만 뭐 일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그러면 새벽에 가서도 막 순위가 바뀌고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보면 아마도 이번에 초박빙 상태라면 또 새벽 1시가 돼도 윤곽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지금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 거죠. 과거에는 꽤 일찍 나왔었고 1시에 이미 당선인이 확정됐던 문재인 당시 후보였는데 이번에는 확진자 투표도 있고 높은 사전 투표율. 개표 시간도 좀 더 늦어지면 대략 개표를 하는데 6시간 정도 걸리면 그 전에 1시, 2시쯤이 돼서야 당선인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 역시 초박빙 대선 다운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최종 투표율이 80%를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인데요. 투표율이 높을 경우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지 그 화면도 잠시 보겠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내세우는 그런 어떤 변화의 지점들에 공감하셔가지고 나오는 유권자들이 많을 때 저희 투표율이 높다 보고 있고 이재명 후보의 막판 상승세가 아주 뚜렷합니다. 승리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오늘 후보의 얼굴을 보셔도 알겠고 저를 보셔도 알겠지만 표정이 매우 밝아지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의 얼굴에는 표심이 담겨 있다. 오늘 저희가 과거 사례들을 좀 많이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10년 전의 투표율은 75.8%, 5년 전은 77.2%였는데 이번에는 뭐 물론 비호감 대선 얘기도 있지만 워낙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80%에 육박할 수 있다. 그럼 이게 과연 여당에게 유리할지 야당에게 유리할지 여당 내부에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투표율과 하고 있습니까? 일단 이제 사전 투표율도 여러 가지 전망이 각 당에서 있었잖아요. 예. 우리가 유리한다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전반적으로 사전 투표 자체는 진보 진영층이 익숙하게 해왔던 투표 방식입니다. 그래서 사전 투표가 높다는 것은 진보층의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보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투표율 이런 초박빙 상태에서는요. 투표율이 누구한테 유리한지를 구분한다는 것은 큰 의미는 없다고 보고 제가 봐서는 저희 우상호 본부장께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 현재 야권 그 단일화 이후부터의 바닥 민심이 아주 급속도로 이제 말하자면 역풍이라고 볼 수 있죠. 역풍으로 변하면서 바닥 민심이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이제 이런 추세들을 보면 흐름이 좋다. 그렇게 봤을 때는
투표율이 뭐 낮은 쪽보다는 좀 높은 쪽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집이라는 것들은요. 예. 결국에는 뭐 이 전체 구도에서는 전공교체 여론도 있지만 이 뭐 중도층이라든지 부동층이 결국에는 그 당락을 가르기 때문에 이 중도 부동층이 비호감 선거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머지 월화에서 끝까지 지켜본 다음에 투표를 하게 되면 예. 결국에는 투표율이 높은 쪽이 아무래도 저희 민주당 쪽에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런 개인적인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 단일화가에 대한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에 대한 역풍이 좀 불면 투표율이 높고 그 투표율이 이재명 후보 쪽으로 표가 올 수 있다 뭐 이런 내부 분석도 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부동층이요 이번에는요 끝까지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는 각 진보와 보수 진영층이 총 결집을 한 것이고요. 예. 이틀 동안 이 부동층이 지켜봐서 내일을 아마 그 결정을 하시게 될 때 예. 결국에는 인물론이나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예, 결집은 부동층이 우리 쪽에 손을 들어줄 공산이 크다. 그럼 장해찬 본부장 생각은 좀 당연히 다르겠죠. 여기 보면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윤석열 후보 쪽의 생각은 투표율이 높으면 이게 숨어있던 60대 이상 혹은 20대의 유권자들이 좀 더 많이 투표를 한다. 정권교체 여론이 높다. 투표율 높은 게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다. 뭐 이런 해석들도 좀 야권 내부에서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선택을 우리가 겸허하게 기다려야 되지만 선거를 예. 앞두고 초박빙이다. 따라잡은 것 같다. 라고 말하는 쪽은 사실상 많이 지고 있다는 게 이전까지 선거 결과로 다 드러났죠. 4.7 재보궐선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역대 최고 투표율이라고 할 수 있는 80%를 넘는 대선 투표율을 우리 국민들께서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국민의힘 선대본 차원에서 예. 사전투표, 본투표 가리지 않고 투표 많이 하자는 운동과 캠페인을 정말 이 전 당의 총력을 결집시켜서 한 만큼 투표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정권교체 여론에 찬성하지만 마지막까지 후보를 확실하게 정하지 못했던 부동층이나 무응답층이 결국 정권교체 여론에 합류하는 방향으로 표심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뭐 투표율이 어느 정도 이상이면 누구에게 유리하고 어느 정도 이하면 누구에게 유리하다는 분석을 우리가 선거 때 많이 하는데 그런 분석 이전에 투표율이 높으면 높아질수록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사이의 표차가 더 커지는 양상으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요. 예. 어찌되었거나 이기에 유권자들의 권리인 만큼 방송 보시는 분들도 내일 꼭 소중한 한 표 행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당, 양당은 우리가 몇 퍼센트 포인트 차로 앞서고 있고 이길 것이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데요. 그 목소리를 저희가 한번 모아봤습니다. 공표할 수 없는 여론조사 결과들도 좀 받아보고 있는데 엎치락 뒤치락하는 그런 초접전 상태로 저희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는 쪽이 이긴다. 바짝 붙어 있는데요. 조심스럽지만 저희가 조금 힘을 내면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봤던 숫자가 51.6이었습니다. 네. 180석을 상대하는 과정 속에서도 국정 동력이 있는 그런 선거 결과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많게는 한 10%까지 차이 날 수 있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교체를 원하는 많은 분들이 결집해서 이번에는 바꿔야 된다는 의지가 강하거든요. 과반이 아니라 50%를 근접하는 수준으로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표입니까? 네. 누가 맞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장현주 변호사입니다. 지난 미국 대선 때 바이든과 트럼프 경쟁 때 빅데이터의 전망이 꽤 점치는 확률이 높았다. 근데 이번에는 네이버 검색량은 윤석열 후보가 많고 구글 검색량은 이재명 후보가 많고 이것 또한 점치기가 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빅데이터로 봤을 때도.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여론조사가 공표 금지된 기관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빅데이터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관심이 높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 이제 CG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이버 검색량과 구글 검색량이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초박빙 대선임을 또 실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빅데이터는 사실 전통적으로 이제 구글을 많이 참조를 했었기 때문에 좀 처음에는 이제 구글 빅데이터가 더 좀 더 정확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은 또 네이버도 많이 쓰시기 때문에 사실은 저것만 보고 뭐 대선 결과를 예측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하지만 일단 우리가 선거가 마지막에 막다르면 다다를수록 결국에는 인물론이 또 우세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가 또 많은 국민들이 정권 교체에 우세의 여론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또 결국에는 또 정권 교체만 우세론만으로도 되지 않는 것이 예전에 2012년 대선 때도
그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가 그때 경쟁했을 때도 정권 교체의 여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네. 하지만 결국에는 인물론에서 결국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됐던 경우가 있듯이 결국엔 후보는 결국 인물론으로 또 말하기 때문에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누가 국정 운영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 인물로 국민들이 평가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럼 2012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인물이 그 당시 문재인 후보를 앞섰던 것인가요? 민주당 당직자 출신으로부터 그런 주장 들으니까 상당히 생경하고요. 그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실 MB정부 초기부터 누구보다 강력한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했었죠. 그런데 예. 이재명 후보가 지난 2017년 경선 이후로 과연 문재인 대통령과 맞서서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는지 의문스럽기 때문에 그때 정권교체 여론이 높았는데 결과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기는 것으로 나왔던 것과는 사뭇 알겠습니다. 다른 양상이라고 봅니다.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얘기할 건 아니지만 예. 2012년 대선을 앞두고서 어느 여론조사 업체가 한번 그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어떤 조사를요?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후보로 정권이 넘어갔을 때 그건 사실 당내 교체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어떻게 보느냐 그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정권 교체로 본다고 답변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거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면 이명박 후보와 박근혜 후보가 2007년에 이제 경선에서 치열하게 맞붙었고 아마 그게 한국 헌정사에서 가장 치열했던 경선이었을 거예요. 그렇게 맞붙고 나서 이제 결국은 박근혜 후보가 뭐 승복을 하긴 했지만 그 후로 5년간 뭐 무슨 친박을 학살했다는 등 뭐 이런 여러 가지 예. 그 데이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넘어가는 것도 정권 교체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정권 교체 비율이 얼마냐 이것만 가지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3월 9일이 넘어가서야 3월 10일 정도에 돼서야 당선이 눈곽이 드러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번 내일모레 있을 개표 상황도 미리 한번 만나봤고요. 뉴스탑10 3위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제 이제부터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